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운틴 바이크 트레일에 왔습니다. 이제 아는 동생과 함께 초보에서 미디움에서 하드코어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트레일은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트레일은 여기 이제 다운힐 섹션이고요. 오늘 두 바이크를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바이크는 스페셜라이즈에서 나온 스톰 점퍼 칼본 버전입니다. 풀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어서 진짜 웬만한 범피는 진짜 스무스하게 버럴리하게 그냥 나가더라고요. 두 번째 바이크는 쌀싸에서 나온 바이크인데 이 쌀싸 앞에 이렇게 고추가 파프리카인가요? 그려져 있는데 이 모델명을 잘 모르겠어요. 이 바이크도 풀 서스펜션입니다. 정말 재밌게 탔습니다. 스톰 점퍼가 정말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이제 동생이 오면 슬슬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요! 죽을 뻔했다 진짜. 아예 안 되겠다. 씨. 아, 기어 변속을 못 하겠어요. 빨리빨리. 아, 미쳤다, 이게. 아우. 아. 아. 이렇게 좋은 자전거를 끌고 가다니. 아, 힘들어, 씨.
허벅지가 불량, 불량 허벅지. 와씨, 미쳤네. 와씨, 미쳤다. 다리 아파. 아. 뭐야? 생각보다 힘든 코스였습니다. 40분 코스였는데 좀 테크니컬한 것도 많았고, 근데 오늘 같이 따라온 동생이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. 진짜 막 어지럽다 그러고 하는데, 다음 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Let's get it. 아, 이게 로비가 왜 쉬는지 알겠다. 그게 나한테는 더 도움이 됐어. 그래서 오, 씨, 이거 왜 이래? 완전 업그레이드다. 두 번째 코플랜드. 우와, 여기, 여긴 아니다. 와, 나는. 아니, 유튜브에서 쉬워 보이던데. 거기 갈 생각도 못 하겠어. 와, 형, 여기, 우. 우. 우와. 오케이. 우. 와, 이걸 어떻게 가? 여기 조심. 와, 여기 익스트림이다. 여긴 진짜. 나 내려야겠다. 와, 이건 어느 정도 타야지 되는 거야? 여길 빨리 간다고? 걸어서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. 아, 갑자기 한없이 작아진 느낌. 나란 인간. 많이 부족한 인간이네. 아, 돌이 많네, 여긴 엄청. 이렇게 되면, 이게 워시아웃 돼 갖고. 살짝, 이게... 뒤로 해가지고. 완전 다르. 조심, 조심, 조심. 천천히. That's it. 우후! 우후! 이야, 미쳤다! 우후! 우와! 와! 와, the hell? 간다.
샌드. 와, 형 점프 재밌지 않았어요? 점프 재밌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재밌지 않아. 엄청 재밌었어. 오, 오, 오씨, 오. 진짜 장난. 점프를. 와. 어, 점프. 대박이야. 나는 너 재밌었던 게 디서스펜션 그 먹히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. 와, 왜 재밌는데? 아, 고프로 켰어야 됐는데. 아씨, 너무 그 내려올 때 너무 재밌었는데. 어디야? 우리 차 저 위에 있어. 아, 오케이. 와, 씨, 이제부터 누가 마운틴바이크 탄다 그러면 괴물이라고 생각해야겠다. 그치, 그렇게 신나게 내려왔으면 어렵게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. 아이고. 마운틴 바이크 오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살짝 손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장갑 하나가 있으면 훨씬 편하시고요. 그 다음에 헬멧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백팩이 좀 불편해서 힙색을 옆에다 메고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안에는 보시면 중간에 먹을 빨아 이렇게 바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고프로 충전기, 충전기 배터리,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좀 휴지 같은 것들,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먹을 그 사이클링 젤입니다. 이런 반바지 같은 거, 그 다음에 선글라스,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면 제일 기본적으로 마운틴 바이크를 타실 때 그렇게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